반갑습니다. 가격 떨어지고 있구요. 오늘 친구비예요.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아유, 1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후랑을 돌아야 되나 싶다. 아, 도는 게 맞겠지. 어제 치무개회랑 딱 세 판 돌다가 정신 차려 보니까 이게 맞나? 회랑은 털고 큐브는 냅두는 게 정배라는데 회랑 250장 있는데 터는 게 맞는 걸까? 아니 원래 얘네가 입장 재화나 그런 거를 변동해가지고 교환해줄 때 1대1로 교환해준 역사가 없어요. 무조건 손해거든요. 무조건? 뭐 휴지 조각까지는 아니겠지만 손해가 좀 막심할 것 같다. 그러니까 좀 그런 거에 좀 민감한 사람들은 미리 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애초에 돌기 싫어서 몇백 장씩 모아놓으면서 왜 이렇게 아까워하냐고요? 원래 사람이 그렇지. 눈앞에 있는 거 갑자기 사라진다고 하면 그 우리가 무슨 부처님도 아니고 당연히 아깝지. 사람인데 곧 있으면 재밌는 걸 볼 수 있다는 거겠죠. 1610에서 1620 갈 때 한 100만 골 나갈 것 같다고요? 더 나갈 수도 있어 형님. 낮게 본 거야 그거. 1600까지가 할만해. 1600까지 할만한데 1610 갈 때 수바 이거 맞나 이러거든? 근데 1610에서 1620 갈 때 씨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돼. 아, 난 1610도 빡세던데? 지금 부캐 엄두도 안 나. 킨댕에서는 귀속으로만 1620 찍었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1620을 귀속으로만 찍을 거면은 운이 졸라 좋아야 돼. 그거는 무슨 느낌이냐면 길드에 막 야, 그 뭐 전압 왜 돈 주고 사냐? 합성하니까 뭐 한두 번에 나오더만. 약간 좀 이런 형 있지? 그런 느낌이야, 그냥. 노안 스트리머 남캠 넘버원 최우식 다이은 홍승원씨 캠 잘 켜주기로 했잖습니까? 캠 언제 키냐고요? 야, 최우식 캠 켰죠? 좀 이따가. 선생님 천원어치 캠 부탁드려요, 비피. 해드렸습니다. 아유, 커피나 좀 시켜먹을까? 아유, 왜 이렇게 몸이 무겁냐? 천근 만근이요. 아, 오늘 일어나서 스트레칭 한 30분 하다 왔거든. 유튜브에서 요가 틀어놓고 한 30분 따라하다오. 이게 근데 몸이 건강해지는 게 맞나요? 수바, 나 뼈 부러지는 줄 알았는데 따라하다가. 아니, 누구나 할 수 있는 집에서 하는 10분 요가 뭐 이런 거 찾아가지고 했는데. 근데 누구나 할 수 있지는 않더라고. 따라해보니까 호흡이 중요하다고요? 숨 좀 쉬자. 호흡. 뭐야, 전화 오네요. 잠시만요. 아, 연락이 왔습니다. 아, 지금 영상 올릴 게 없다고 캠 켜라고 지금 저기 와가지고요. 근데 어떡하냐? 야, 유튜브 올릴 거가 없는데 나 오늘 회랑 가야 되는데. 아씨, 내가 어떡하냐? 유튜브 세상은 너무 어렵지 않나? 시청자 영지초요. 아, 님들 다시 들어보세요. 나 회랑 가야 된다고. 야, 님들 나 회랑 가야 돼. 회랑. 회랑 가야 된다. 이다님, 일리약한 놈할 취업이 안 되는데 스펙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은 스펙 보는 시간을 갖지 않도록 할게요. 스펙을 보다 보면은 계속 봐야 돼요. 계속. 그럼 저는 게임 언제 합니까? 준반? 회랑 돌면서 컨설팅 해주라고요? 그럼 몹은 누가 잡아? 컨설팅 받고 싶은 사람 초대해서 회랑 잡게 하고 그 시간에 원정대 봐주는 거임. 에바야, 그런 식으로 회랑 돌면 수바 진짜 회랑 일주일 동안 돌아야 돼. 그 뭐 미친 짓이야 시래. 이다님, 천원어치 흡연 가능한가요? 아, 그럼요. 천원어치 코흡이기 가능할까요? 그건 안 됩니다. 콧구멍을 왜 파요, 수바? 나이 33 먹고. 네 콧구멍 파. 천원어치 트월킹 보여주세요. 그건 안 돼. 돈의 창이 약간 좀 정신 사나운데 지금 빨리 회랑을 들어가서 정화를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이긴 해요. 트월킹 해줘. 아, 나 바빠 죽겠는데 진짜. 금과 회랑 자동 전환 돌리자고. 10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누가 시켰냐? 뼈마리 차필라. 선생님 뼈마리라뇨. 야, 님들 진짜 무슨 회랑 입장권 큐브 입장권 합쳐서 천장 이상 있는 사람들 맞냐? 아니, 수바 나만 바쁜 거 같아. 걔 지루해서 뒤질 거 같으니까 닥치고 돈이나 받으라고. 아, 어떡하지 수바, 나도 해야 되는데.
제 방송이 좀 악기가 많아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 지금 회랑 미친 듯이 빼고 있는 사람 지금 허다할 거야 아마. 어제도 내 친구 창 보니까 한 3분의 1이 회랑 들고 있더라. 실제 밑반찬으로 가지무침 먹는 중. 맛없어. 집밥 먹나 보네. 좋겠다. 부모님이 밥 차려줄 때 좋은 줄 아세요. 혼자 살아봐라. 맨날 라면 아니면 햄버거다. 오늘 딱 아침에 눈 떴는데 몸이 너무 허해서 오늘 사치 좀 부렸습니다. 온도시락 그 무슨 제육정식? 그 12,000원짜리 먹었어. 요즘 면을 좀 자주 먹어가지고 아 씨네 오늘 밥 좀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반찬가게요? 아 반찬가게가 문제가 반찬을 차게 줘. 미역국 따뜻하게 먹고 싶은데 따뜻하게 배달이 안 되더라. 데워 먹으라고요? 집에 냄비가 없습니다. 전자레인지 있는데 전자레인지용 용기가 없어요. 라면이 짱이야. 왜 건강한 라면은 없을까? 건면이요? 건강하고 맛있는 라면. 건면은 맛이 없잖아. 조니님이랑 저랑 말 났냐고요? 아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망령의 비니니 있습니다. 말 쉽게 안 놉니다. 예의 차려야죠. 나 원래 말 함부로 안 놔요. 님들한테 말 놓잖아 바로. 너도 나한테 말을 놨으니까. 봐봐 지금도 니가 너는 나한테 말을 놨잖아? 그러니까 나도 놓는 거야. 알겠니? 아니야. 아, 그냥 말 놔. 존댓말로 욕먹는 것보다는 그냥 반말로 욕먹는 게 기분 덜 들어. 그냥 반말해. 그래 이다야는 반말이고 임마. 뭐 나이 한 4,50 되냐 임마. 좀 어린 놈 새끼가 저거. 분위기 전환 겸 이다로 이행시 해도 되나요? 해보세요. 이다로 운띄워주세요. 이 이단 다 날개 드셨나요? 몇이나 먹어? 이다형 저도 뻑큐 한 번만 해주세요. 뻑큐? 오늘 돈의 개판이네요 형님. 방송도 개판이야 임마. 어쩔 수 없어 오늘. 아 죽됐다. 숨바꼭질 온. 근데 이거 보면은 약간 나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동네 같아. 우리 어렸을 때도 동네에서 막 이렇게 놀고 막 어른들 막 하고 막 어른들도 막 숨바꼭질 하고 있으면 누구 어디 숨었다고 막 알려주고 약간 좀 이런 분위기였는데 우리 동네. 밥 때 되면 엄마 나와가지고 막 나 찾아다니고 막 그때 핸드폰 없으니까 그냥 이랬어. 근데 지금 동네는 이따가 여기 마을 폐허되잖아. 약간 좀 그런 느낌이야. 다 이제 나 어렸을 때 어른들 이제 다 돌아다니시고 애들도 없으니까 시골이니까 진짜 동네 가면 진짜 개조용해요 지금은. 소 타고 다녔냐고요? 소 타고 다니진 않았고 아직도 기억나는데 우리 집 뒤쪽 골목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U자 모양으로 작은 골목이 있단 말이야.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에서 소가 뛰쳐나오. 그래서 소가 진짜 광란의 질주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나 중1 때인데 개무서워요. 야 진짜 소가 화나가지고 막 뛰어나오는데 진짜 겁나 무서웠다니까. 카운터를 쳤어야죠. 그때 레벨이 좀 낮아가지고. 와 나 근데 이 퀘스트 하면서 부모님한테 좀 미안하더라. 나도 어렸을 때 말이 좀 많았거든요. 얼마나 짜증났을까 수바. 어렸을 때 안 봐도 말 안 듣게 생겼다고요? 죄송한데 말 잘 들었거든요. 내가 말이 많았던 것도 그냥 궁금한 게 많아서 많이 물어봤다는 거이. 아 이거 진짜 나중에 언제 한번 엄마 대동해가지고 방송을 하든지 해야지 이거. 엄마가 나오냐고요? 아 저희 엄마 그런 거 뭐 어디 나오는 거 좋아합니다. 차마 엄마한테 관중이라는 단어는 못 쓰겠고 그런 거 좀 좋아하세요. 약간 우리 엄마 EN 약간 외향적이신 분임. 이다님은 지금까지 죽인 제레온과 클라우디아의 숫자를 알고 계신가요? 제레온 14명이요. 그리고 단언컨대 하나도 안 미안합니다. 제레온은. 제레온 없었음 당신 베른남부에서 화생방하다 죽었어. 차라리 그게 호사였을 듯? 거기서 죽지 못해 살아가지고 지금 소나벨 하루에 수바 24마리를 쳐잡고 지금 옛날 로스타크 캐릭터 하나하나 늘려갈 때만 해도 와 이 상태로 신규 캐릭터 나올 때마다 하나씩 키우면은 나중에는 주간 숙제로 100만 골드 벌겠다 이런 행복회로를 굴렸던 적이 잠시나마 있었는데 더보기 한다고 골드만 쳐빨리고 더보기는 했는데 날개는 없고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고요? 신규 캐릭터 나왔을 때 채팅창 보면은 칼 들고 협박한 수준이긴 해? 기억이 안 나시나 보네요? 이단님 스트리머가 돼서 이단님이 97돌도 안 깎으세요? 이단님 무품 한번 눌려보죠? 나 같으면 눌렸다. 엄마가 걱정되면 좀 뛰어라고 양반집 아들아. 아이고 시댁 무슨 고관절이 고장이 났나 뛰지를 못해. 아 답답하게 진짜 몇 번째야 이게 지금. 진짜 운영자도 진짜 개 악랄하긴 해. 도대체 이 장면을 수바 몇 번을 바라고 이거를 끝까지 이 악물고 응 이거 안 하면 플래치 아니 볼다이크 못 가요? 운영자도 13캐릭 이상 만들어서 할 사람이 있을 줄 몰랐겠지. 나 정도면 양반이야. 나보다 많은 사람도 많아요. 야 이 새끼 한 마리 남았는데 어디 있을까요? 에이 모선 야 실리안
아니, 아니 저 새끼, 어, 뭐, 이 새끼 지금 장난, 아 짰네. 오, 야, 뭐야? 와 수바 이런 걸로도 방송각을 만든다고? 얘 또 어디 가냐? 야 인마 정신 차려 인마! 뭐? 이거 굉장한 새끼네 이거? 그래.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하루에 1일 플래체 1일 1캐릭 입장권 녹이기 뭐 좀 그렇게 하자.